말씀을 여러 구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까지 있죠. 3장을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친 선지자 요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지서 중에는 이 요엘이 가장 먼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보다도 먼저, 그리고 아모스보다도 먼저, 바로 엘리사 바로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바로 요엘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듯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이 부두엘, 곧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설득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와 같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요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요엘서가 보입니다. 이 요엘은 그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면은 5대 왕이, 4대 왕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8대 왕입니다. 이 4대에서 8대까지,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부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유대 역사를 볼 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 기억이 나죠. 우리가 3장에서, 요엘 3장에서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참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쳐들어왔던 대적들을 모조리 한밤중에 다 아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가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바로 그 같은 배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같은 책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경외하고 섬겼지만, 그러나 그 말년에서는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7대 왕이죠. 유다의 7대 왕으로 이제 나중에 등극하는데, 이 아달랴, 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참 여호사밧의 말년에 참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9장, 18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참 어지럽게, 그러나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참 그 나라를 태평으로 인도하시고, 그때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때부터는 아주 혼란한 나라가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바알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 이세벨 하면은 이 부부가 아주 전적으로 이 바알 신봉자거든요. 아세라의 신봉자, 바알의 신봉자. 그래서 이 남유다에까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오므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환경이 바로 이 요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후가 있었어요. 북에 예후가 있었는데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이제 쭉 이렇게 이어가는데 아합 왕조가 이 네 번째 왕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 아합 예후가 이 아달랴 그 아합의 그 왕조를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에 있을 때 그 손자들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그래 아합 때 70명 그 왕가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 때 이 아시아 왕의 그 주변을 다 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 왕 때도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혼란한 이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형제들마저 요아스마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요아스를 이 한 사람만을 피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살펴줬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도 우리가 적폐청산하면은 이게 나라가 이게 평화로운 마음이 안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좀 백성이 평안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니까 평안이 없듯이 이것은 한 국가가 이 예후가 살인의 그 주역이 돼서 온 그 왕족들을 다 멸절시키죠. 또 아달랴가 또 다시 그렇게 하죠. 요아스마저 지금 이 요엘 시대의 왕인 이 요아스마저 그렇게 쳐 죽이려고 하니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 어지러운 시대입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지금의 시리아 지금 그 아람 군대죠. 이 아람 군대가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아주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그 왕이 무슨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거기 간섭하셔서 다시 또 어지러움을 만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때문에 요아스 왕 때 잘 이렇게 보존을 그 이전에도 잘 보존을 시켰다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를 죽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 요아스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암몬 족속, 그 아람 족속이 수시로 내려와서 살인하고 처부술 뿐만 아니라 그 성전까지 모든 제단 재물까지도 다 이렇게 그 가져가고 참 어지럽게 그와 살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는 이 제사 드리는 제단을 제단의 종사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쉽게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1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은 요엘 당시에 바로 과거의 여호와의 날이었다. 이 요엘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이 강조점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여호와의 날이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 1장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희들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거기에 바로 이제 2장 28절도 3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제 아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살아가는 이 주님의 앞으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요엘은 바로 그와 같은 날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2절까지가 보시면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의 그 메뚜기 재앙,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가 그 가뭄으로 인한 그러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올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요엘서를 쓸 당시는 미래였는데, 바로 그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었죠. 이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확인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엘은 앞으로 금방 닥칠 여호와의 날을 두고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거기에는 유다로 있는 그 회개를 촉구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그 요엘 당시에 바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그 가져야 될 그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8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최후의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죠. 2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 같은 말씀으로,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그 임함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보면 주의 날에 그 여호사밧의 그 심판했던 그날처럼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놓고 오른편은 양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예비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왼편의 염소에게는 참 영원한 불목 가운데 심판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마지막 최후의 여호와의 날까지 예언한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진행될 천년왕국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짧지만 우리에게 참 이 강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요엘서 짧은 요엘서지만 구약에서 이 다니엘과 요엘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참 우리는 이제 요엘이 말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요엘서에서 바로 요엘이 과거에 겪었던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늙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또 여호수아에서도 이 나이 드신 하나님의 그 일을 겪어본 이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참 이 교육 참 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 가르치고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오히려 이 르호보암 때는 젊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러한 시대도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참혹한 심판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멸망과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먼저 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청정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가장 우리 요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요엘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그 자세가 너희들 하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청정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 올 것 같으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또는 6장에서 볼 것 같으면 참 이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참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이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까지
신약에 이르러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르치라. 너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바로 자녀와 후손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계속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안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도록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책임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우리 개인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만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생활에서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만큼 자녀가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서 대대로 자녀와 후손을 말씀하시고 양육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8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기 처녀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는 하지 않은 약혼자라고 표현이 돼요. 바로 결혼할 대상을 딱 정해놨는데 이 남자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처녀의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날들을 생각해 있죠. 그와 같은 슬픔으로 슬퍼하라.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여호와의 날에 오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겸허하고 너희 마음에 정말 그 겸손함으로 이렇게 그 죄를 깨닫고 너희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기에 농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요엘은 농부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농사를 조금만 접었으면 친근하게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와 같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추수할 수 없는 농부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에 그 상황을 보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황충이 다 느밭이 다 그것을 갉아먹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농사 접었자 헛수고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제사장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예,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해야만 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요엘서에서 1장 4절을 우리는 참 굉장히 그 요엘은 강조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실 이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나 이건 똑같은 메뚜기 종류예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색깔이 퍼렀냐 황색이냐 뭐 배 뭐 무슨 무늬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지 그냥 이렇게 뜻 보면 그냥 똑같은 메뚜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메뚜기가 이 풀을 잘라 먹는데 얼마나 턱이 이게 발달이 돼 있고 먹성이 좋은지 메뚜기가 한번 저 몰리면 까맣게 해를 가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메뚜기가 아마 그 무리가 아마 수천만 마리는 된다고 그래요. 최소한. 또 많은 경우에 사막에서는 억 단위의 그 이 메뚜기가 오는데 이 통계학자들이 한 1톤 정도의 메뚜기가 몰려오면 사람의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엄청나서 이게 4개월 동안 이렇게 그 저 이 암컷 이거를 내버려 두면 이 1,800마리의 새끼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을 까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1,800만 마리로 번식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이 정도로 먹성이 좋고 턱이 발달해서 이 갉아먹기 좋은 이 메뚜기가 한 번 들이닥쳤을 때 그 농사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바이라는 나라 이름이 메뚜기래요. 두바이가 메뚜기라는 명칭인데 그 땅이 아주 황폐해진 그 내력이 이것이 바로 이 메뚜기가 다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그 문명을 자랑하고 최고의 이런 뭐 빌딩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은 또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여하튼 이 메뚜기 재앙은 참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네 가지의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메뚜기 하나 이 팥중이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또 메뚜기가 날라와서 또 먹고 또 거기 남은 거 없는데 거기에 느치가 와서 또 먹고 또 느치가 와서 또 먹은 데다가 황충이 또 와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싹쓸이에 간 걸 더 그냥 다 그냥 뿌리까지도 다 잘라 먹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다의 이스라엘에 임한 재난은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이 나라들이 뭐 그냥 훑어 지나갔는데 그 재난, 그 환난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요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은 2장에서도 4절부터 12절까지
얼마나 이 재앙이 큰지, 이 군사를 통해서 밀고 내려오는 그들의 그 대적들이 바로 이러한 그 2장 4절 볼 것 같으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하얘졌도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대적들이 쳐 밀려오는 그것도 여러 차례 이렇게 그 황폐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시록 9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 황충 같은 그런 무기로 꼬리에 불을 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마치 전차를 연상케 하고 또 전투기를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을 또 앞에 다가올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2019년 들어서요 이 세계에서 그래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아직.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스타워즈를 발표했어요. 이제 땅의 싸움? 아니다. 이제 바다로 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전으로 이어져요. 우주선을 띄우고 뭐 그동안 달나라 탐색한다? 뭐 태양으로 뭘 보낸다? 계속 하더니 실제적으로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젠 이 지구를 그냥 한눈에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육해공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우주전을 펼쳐야 되겠다. 이제 이거 발표했잖아요. 신문에. 이젠 스타워즈다.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감시하겠다. 근데 그거 가만히 둘까요? 트럼프 이렇게 말 안 되고 러시아나 중국,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지. 처음에는 인류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해서 개발했던 그런 무기들 아니에요, 모든 게. 근데 지금은 살상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멸망을 위해서 계속 예배해 가는 거예요. 이제 핵으로 안 되면은 이제 핵보다 더 무서운 뭐 수소탄으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주에서 그걸 쏘게 되고 심지어 지금 연구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뭐 감마선인지 무슨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빛을 쪼이면 이제 핵도 필요 없어요. 그 빛을 받고 타 죽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앞두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에 누가 뭐 어떤 날에 누가 까분다 그러면 그냥 레이저 빔 쏘듯이 한번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만화에서 보던 우주전 이것이 현실화 지금 돼가고 있고 거기에 모든 이 장비나 장치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강력한 장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이저빔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다시 또 이번 연구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엄청난 지구상의 이 멸망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감각에 둔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은 어떻습니까? 그 메뚜기 때를 보고도 하나님의 올 그 주시는 그 징조를 아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총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지내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을 우리가 잘 받고 이 종말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총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엘을 통해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엘은 여기에 참 이 징조를 놓고 금방 이 백성들의 그 상태가 정말 희락의 즐김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1장 6절에서는 그들이 아주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그냥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만 있고 이러한 일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걱정과 그 무수한 염려만 가득 찰 뿐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농부가 거기에 밭도 토지도 곡식도 새기름도 기름도 이 중요한 농부에 가져야 할 그러한 재원들을 다 잃어버린 땅을 봐도 기쁨이 없는 농부로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이러한 요엘에 보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남유다가 그렇다. 지금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시에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16절에서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물질의 결핍이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끊어졌어요. 17절에서 아주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고 그랬어요. 씨까지. 18절에는 생축이 굶주리고 헐떡거리고 20절에는 완전히 시냇가지도 말라가지고 들짐승마저 줄을 향해서 이게 들짐승이 줄을 향해서 헐떡거릴 정도면 이건 참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성도들도 기도 안 하는 성도도 있을 텐데 이 짐승마저도 줄을 향해서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혹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을 생각해요. 하박국 3장 보면 거기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참 춤을 추는 이 하박국의 믿음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리셨고 이것을 내보이셨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기뻐하는 것을 보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저력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원리예요. 우리의 그 믿음 통해서 이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22절에 21절부터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엘의 시대에 뭐 기뻐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원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거나 세상의 죄가 찰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아주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죄의 괴수들이에요. 괴수들. 아주 심히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차면요. 그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요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도 요엘 때보다 더 악한 죄악의 세상이 지금 이제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신음을 하고 이제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출애굽기 2장 끝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항상 이 죄가 차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에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때 또 주님이 간섭하시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1장에서는 메뚜기의 재앙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는 이제 그 전쟁 날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아수르와 바벨론은 여지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딱 그들을 아주 평안하게 그곳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이르니까 그들을 벌하시고 침략했던 자들을 벌하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그 뼈에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넣었듯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회복이 이제 3장에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아요. 일단 우리는 2장의 사건에서 이 전쟁의 여호와의 날을 놓고 봤을 때 그 요엘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시겠죠?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고생스럽고 힘들면요, 내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언제 내가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올까? 아, 저기 오다 보니까 점쟁이 집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뭐, 우리가 섬기더라도 점 좀 한번 봐야겠다. 점 좀. 점집에 가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목말라서, 에? 지금 죽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자기 팔 밑에가 강인 걸 모르는 사람.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듣는 거예요. 이게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이 순전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함 얻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면 5분이면 줘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있어야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무조건 괴롭다고 막막하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했지?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평생도록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딱 이 순전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정을 잃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지 남이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무슨 뭐 백일 기도한다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요. 그저 먼저 조용한 데 가서 찾아서 기도하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게 평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순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뭐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다면 그것을 떨어지지 않으면 그 떨려나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어라. 양심을 드러내라. 마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보여라 하는 것이죠. 다음
15절에서는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지어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금식일과 성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부터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운데 돌아오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이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 제사장들도 돌아와서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했어도 그것을 끊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차단해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는 게 은혜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막아주는 게 긍휼이에요. 주님 앞에 이런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장 28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여기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참, 주님의 영을 이제 이게 지금 28절부터는 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도래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이제 올 것입니다. 분명히 요엘이 두 번째까지 이제는 다 역사적으로 겪었듯이 이 세 번째 언약하신 날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라는 단어가 붙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종말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하는 말씀대로 이미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제 영이 오는 것은 성취됐어요. 그리고 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내다봐요. 예언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강단에서나 서로 전도를 할 때는 이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가올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래서 계시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이 교회에 이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세우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죠. 주님의 재림, 공중에 오실 그날, 그리고 이 지상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 이후에 쭉 보면, 자 그래 너희 모든 민족들은 이제 전쟁 준비해라 이거예요. 예, 얼마든지 전쟁 준비해라.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예,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그럼 해라고 해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은 다 전쟁의 날을 선포하고 이제 모이게 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대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최후의 날에 요엘은 12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좀 잠깐 찾아주세요. 조금 시간이 갔더라도 그러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역대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역대 20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에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이렇게 다 그 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야, 올 게 왔구나. 이제는 터질 게 터졌구나. 여기에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호사밧이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갔어. 이게 기도 전에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올 것 같으면 여호와의 영이 1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아합 자손 맞단의 현손이요 라고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기에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한 후에 어떤 응답이 왔어요?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최후의 여호와의 날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고 나가죠. 우리가 감사하고 나갑니다. 이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 그 전쟁에도 우리는 이 찬양과 감사로 나가면 우리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한 뒤에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비결은 그거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도 신뢰하는 것. 근데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실행입니다. 기도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실행했어요. 그럼 실행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냥 기도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기도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실제적인 실행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순종을 하셨어요. 안 되는 길이 우리 생각은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전쟁에 속한 것이나 모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능력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 가능하다. 기도에 응답에 순종을 하고 나갔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 여호사밧 그 백성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실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바로 그때 땅에 엎드려진 그런 시체들, 이게 이제 첫 죽임을 시작할 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또한 모든 경제생활 속에서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그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은요, 25절 중간에 보면 26절을 보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27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모든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여호와의 날 요엘서 3장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또는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에서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여서 결집하라고 그랬어요. 해봐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요엘 3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모든 여호와의 날에 최후의 전쟁,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20절에 보면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